오늘 오전 7시 50분쯤 천안시 도정동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6.25 전쟁 당시 미군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항공폭탄이 발견됐습니다. 폭발물은 길이 약 1m 20cm, 폭 40cm 크기로 지상 약 5m 아래에서 진행된 터파기 작업 중에 발견됐습니다. 현장 관계자는 경찰에 신고한 뒤 작업을 중단했고, 신고를 받은 공군 폭발물 처리반은 오전 11시쯤 현장에서 폭발물의 신관을 제거하고 회수해 갔습니다.